오늘 지난번에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예전에 녹화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올려놨고요. 두 번째부터는 직접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사 파트인데요. 명사 차례인데요. 명사는 몇 페이지냐면 예, 16페이지네요. 16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명사는 그냥 이름이다. 이름 명자잖아요. 이름 명자. 이름 명자. 문법의 용어는요. 문법의 용어는 다 한자어입니다. 100%다 한자어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그 일본 책인가요? 중국 책인가? 그 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외국 서적 영문법 책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자어가 100%입니다. 이름 명자 써가지고 말씀 사자 써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체뿐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명사의 기능이 중요한데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제 명사의 기능. 오늘은 명사만 합니다. 명사만 하는데요. 명사의 기능인데 여기서 명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명사를 찾아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첫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돼. 첫 시간에 했던 건데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은 이제 마침표로 끝나요.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난다는 거. 그 다음에 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 절은 동사. 동사가 기준입니다. 동사가 기준이에요. 동사의 수가 기준이다. 그래서 동사가 하나면 절이 하나인 거예요. 동사가 있으면 그거를 절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있으면 절이에요. 원래 엄밀히 따지면 주어 동사가 절인데요. 주어는 가끔 생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사가 있느냐? 동사가 있으면 주어다. 동사가 있으면 주어다. 그 다음에 구는 뭐다? 구는 절이 아니면 다꾸다. 절이 아니면 다꾸야.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면 절은 문장이거든요. 절은 그러니까 동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절이라는 개념은 문장의 개념인데 문장이 아닌 건 다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품사가 있어요. 품사. 품사는 지난 시간에 사로 끝나는 거. 사사사자로 끝나는 말은 끝. 난다. 사로 끝나는 말 뭡니까? 뭐냐? 명사, 대명사,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 등등 전치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장 성분은 뭐라 그랬죠?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거예요. 어로 끝나는 말은 뭐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게 문장 성분이에요. 요거는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문법을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올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품사는 사로 끝나는 거. 품사는 사로 끝나는 거. 품사는 사로 끝난다. 쉽죠? 예, 명사 대명사 형용사.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어로 끝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절이 아니면 다꾸다. 이거 요 다섯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명사를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는 학생이다.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해서 명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명사 어떤 겁니까? 명사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명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직접. 여기서 학생이다. 학생. 일단 학생이 들어오죠. 학생. 그 다음에 사과. 사과가 들어오고요. 사과. 이 명사죠. 사과 명사. 좋아한다는 명사가 아니죠. 이건 동사죠.
그 다음에 그는 그 이거 대명사라고 하죠. 대명사도 명사니까. 대명사도 명사니까 그나 학생 사과. 그러니까 명사를 찾아보면은요. 그나 학생 사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 학생 사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명사를 찾으면. 명사를 찾아보면요. 그러면 이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성분인지를 따져볼게요. 문장 성분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는 문장 성분이 뭔가요? 그는 학생이다.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뭐죠? 그는 주어가 되겠죠. 주어. 그죠? 그는 주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나는 사과를 좀, 나는, 그랬으니까, 나도 주어가 되겠죠. 나도 주어가 될 거고요. 근데, 을을 좋아한다 해서, 을을로 끝나는 거. 에게도, 물론, 영어에서 에게도 그렇지만, 을을은 뭐, 당연한 거죠. 사과를, 을을로 끝났으니까, 문장 성분은 뭐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예,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사과는 을을 목적어. 그럼 학생은 뭘까요? 학생. 학생의 문장 성분은 뭡니까? 학생의 문장 성분은 학생의 문장 성분은 뭘까요? 이다 아니다. 이다 앞에 있는 것은 뭐다? 이다 앞에 있는 말은 보어라고 하죠. 보어. 이다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보어예요. 그러니까 보어는 뭡니까? 보어를 정리하시려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보어는 이다 앞에 있는 말. 이다 앞에 오는 말. 이다 앞에 오는 말이에요. 이다 앞에 오는 말. 이게 바로 보어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대체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다니까 이다 앞에 있으니까 학생은 보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명사를 찾아봤는데, 명사는 그가 있고, 나가 있고, 학생이 있고, 사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 이 명사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문장의 성분을 따져보니까, 주어인 경우도 있고요. 보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보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두 예문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명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적이다. 명사적이다라는 말은요. 문장에서 무엇으로 쓰인다? 문장 성분이 무엇으로 쓰일 때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어로 쓰이거나 보어로 쓰일 때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냐면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뭔가요?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는요.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어의 역할을 한다거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거나, 보어로 쓰일 때, 보어의 역할을 할 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꼭 염두에 두고 넘어갑니다. 이거는요, 중요한 거니까.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명사의 기능입니다. 명사의 기능,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직접 찾아봤으니까. 찾아봤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He is a student. I like an apple. 이거는 앞선 한글을 이제 영어로 바꾼 거죠.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굵게 해놓은 거, 볼드체로 해놓은 거는요, 다 명사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He is a student. I like an apple. 사과, 학생, 그, 나.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he가 되고,
I가 되고요. 보어는 is 다음이니까 on a student. a student가 이제 보어가 되겠고요. 목적어는 on apple이 되겠죠. 사과를 좋아합니다 할 때, I like an apple. I like an apple. 그러면 사과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목적어는 애플이 될 거예요. 우리가 명사만 찾아봤는데 명사의 기능이 아 주어하고 보어하고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구나. 여기서 스튜던트는 누굽니까? 스튜던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히를 가리키죠. 히는 문장 성분이 주어잖아요. 주어. 그죠? 히는 문장 성분이 주어인데 히와 같다고 해서 히를 가리킨다고 해서 이 스튜던트를 주격 보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보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가리키느냐? 주어를 가리키면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를 가리키는 말이면 목적격 보어라고 하겠죠.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목적 보어는 나중에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퀵 체크를 볼게요. 그럼 다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어를 찾아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각 문장에서 주어는 she가 될 거고, 이거는 주어. I가 I. 두 번째 I work. I work. 이거 I가 주어가 되겠죠? Mr. Kim. Mr. Kim이 주어가 될 거예요. The basketball team까지. The basketball team. 그 농구 팀, 그 농구 팀, 농구 선수단 wins the gold medal today. I am sending a mail. I am sending a mail. 이렇게 I. 요게 일단 주어고요. 이게 다 주어고요. 이게 다 주어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으라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sending a mail 그랬어요. sending a mail. 나는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있다. 그랬으니까 메일을 보내고 있다. 그랬으니까 a mail이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ins. 이거는 이제 획득하다. 무언가를 획득하다 할 때, gold medal, 금메달을 획득했잖아요. 금메달을 획득했으니까, 금메달을 획득했으니까, 그죠? 금메달을 획득했으니까, 금메달을 획득했으니까 이거 목적어가 될 거예요. 이거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 없네요. 보어는 없어요. 눈에 안 들어오네요. 보어가. 그러면요, 여기서 she goes to the department store today 그랬는데요. 이 to는 전치사라고 해요. to는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라는 뜻이요. 전치사의 뜻이 뭐냐면, 명사 앞에 오는 말이 전치사예요. 전치사의 뜻이 뭐다? 앞에 두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치사라는 말이 한자어잖아요. 이것도 한자어인데 풀었으면은 앞에 두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두는 말. 그럼 뭐 앞에 두는 말이냐? 명사 앞에 두는 말이에요. 명사 앞에 두는 말. 그래서 이투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투가 전치사니까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오겠죠. 그러니까 the department store가 명사잖아요. 이게 명사. 그래서 명사가 온 거예요. 명사가 왔는데 이걸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치사의 목적어다. 다시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 뭐 명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을 써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여기서 work in도 전치사죠. 인도 전치사니까. 그러면 전치사 in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북스토어가 나왔어요. 북스토어가 나온 거예요. 북스토어가 나왔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for several months도 마찬가지죠.
예, for several months. for도 전치사고, for도 전치사고, several months도 명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Mr. Kim is living in. in 다음에도 인도 전치사니까. 인도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뭐가 온다? 명사. 예, 도쿄. 도시 이름이 나왔잖아요. 명사가 오고 이 도쿄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복부다 계획에다가 이거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In this winter도 마찬가지입니다. In this winter도 마찬가지. In 전치사, this winter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다 깔끔하게 예, 됐고요. 깔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종류를 봅니다. 명사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 셀수 있냐, 셀수 없냐. 셀수 있는 거 countable noun이냐, 셀수 없는 uncountable noun이냐, 요두 가지로 나눕니다. 셀수 있는 명사는요, 셀수 있는 명사는,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는 뭐가 올수 있느냐면, 관사를 쓸수 있고요. 관사를 쓸수 있고, 복수형 s를 쓸 수가 있어요. 복수형 s를 쓸 수가 있어요. s를 붙이면 우리가 복수가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게셀수 있는 거예요. 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는 이세 가지를 다쓸 수가 없어요. 그냥 원형만 쓰는 거예요. 복수형도 안 되고 어나 더라는 정관사도 못 붙여요. 셀수 없는 명사는요. 그러면 셀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boyfriend, boy하고 friend. 이게 붙여 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boy하고 friend하고 teacher building a boy, two boys, a friend, the teacher, teachers, buildings, the building, the event, the crime, the school, schools.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스태프도 마찬가지. 이게 복수, 단복수가 가능하다. 왜냐면 객체로 보면은 이제 단수가 가능하고요. 전체를 이제 통합해서 보면은 이제 단수가 가능한 거고 이것을 이제 각 개체를 중요시하면은 각 개체를 중요시하면 복수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B도 이제 police형, people, cat. 이거는 복수만 되는 거예요. 복수만 되는. 그래서 police are 이렇게 써야 돼. People are 이렇게 cattle are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복수만 가능하고요. 단복수가 가능한 거는 예, is를 쓰느냐, are를 쓰느냐 이렇게 s는 안 붙이는 거죠. 여기서는 예, police, people. 이거는 다 복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police are, people are, cattle are, clergy ar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 동사를 복수형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동사를 예, 그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셀수 없는 명사 honesty, 보이지 않는 거, 용기, happiness, 행복, love, 사랑, friendship, 우정, judgment, 뭐 심판. 셰익스피어 사람 이름 극작가죠. 사람 이름이고 코리아 뭐 국가명 이것도 이제 코리아라고 하지 어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는 잘안 하죠. 근데요 만약에 어 셰익스피어라고 하면은요 어 셰익스피어라고 하면 틀렸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여기서 어가 붙였다는 얘기는 셰익스피어가 셀수 있는 명사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셀수 있는 명사로 바뀐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앞에 어가 붙으면 아 이건 셀수 있는 거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같은 극작가, 유명한 극작가를 가리킬 때 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셀수 있는 명사로 바뀐 것이다.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riday, July, English, Seoul. 이거 서울이죠, 서울. 그다음에 metal. 이거 물질 명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셀 수가 없어요. Flour, 이거 밀가루죠. Money, 돈이죠. 돈은
돈은 셀 수가 없어요. 돈은 셀 수가 없고, 우리가 세는 거는 뭡니까? 비교해버려. 지폐. 지폐라든가 동전. 지폐나 동전은 셀 수가 있어요. 지폐나 동전은 셀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코인이나 코인즈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bills, coins 이렇게 복수형을 쓸수 있는데, money는 통칭하는 거라서 가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money는 셀수 없다. 셀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어를 붙일 수 없고 s를 붙일 수 없다. 수거나 버터나 워터, gas. 그러니까 어떤 단위를 쓰는 명사는요, 셀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단위를 쓰는 명사. 예를 들어서, 뭐, 키로그램, 수거, sugar, 설탕, 뭐, 1kg. 중량 단위로 팔잖아요. 버터도 마찬가지고요. 버터도 이제 중량 단위로 팔지, 개수로 파는 게 아니고, 개수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요. 워터 용량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가스는 가솔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스는 가솔린 휘발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는 뭐다? 가스는 가솔린, 휘발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셀수 없는 명사를 파악을 하면 나머지는 다셀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셀수 있구나. 셀수 없는 것만 이렇게 특징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단위를 쓰는 거 있잖아요. 물은 단위를 쓰잖아요. 물은. 그러니까 워터에다가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워터에다 S를 붙이면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거는 강이나 바다, 호수 이런 식으로 뜻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순수한 물을 가리킬 때는요. S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워터에다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단위에다가 S를 붙이는 거예요. 1 liter of water 물 1리터인데 2 리터에다가 S를 여기 리터에다가 S를 붙이면 되겠죠. 2 liters of water, 2 liters of water 이런 식으로 물 2리터 할때 리터에다가 S를 붙인다. 그 다음에 워터는 그대로. 워터에다 S 붙이면 안 되죠. 셀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플라워도 마찬가지고, 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터도 마찬가지고, 메탈도 마찬가지고, 유리, 글래스도 마찬가지죠. 글래스. 글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래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리 한, 뭐, 조각을 나타낼 때, piece of glass 이렇게 쓰잖아요. piece of glass인데, piece of glass인데, 유리 한 조각. two pieces 이런 식으로. two pieces of 이런 식으로. glass는 물질 명사니까 그대로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water는 이제 단수로 통이라고 복수로 변하는 부분을 리터 단위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밥을 볼에 넣어서 먹으면 그렇죠. 용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용기에 따라서 이 명사를 셀수 없는 명사를 셀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이렇게 먹는 거라든가 마시는 거는요. 먹는 거라든가 마시는 거는 용기가 뭐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잔, 차한 잔, 커피 한잔 이러잖아요. 차한 잔, 커피 한 잔. 그래서 cup of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컵을 쓰면은 컵이 되는 거고 유리잔을 쓰면은 글래스가 되는 거죠. 브레드는 이게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 로프는 덩어리니까 브레드는 s를 안 붙이고 s를 붙일 수 없으니까 그대로 원형 그대로 쓰고 앞에 있는 게 이제 복수다. 두 덩이다 그러면 two loaves라고 하면 되죠. two loaves. two loaves. 퍼니처는 피스를 쓰는데 a piece of furniture. 그러니까 가구를 셀 때는 퍼니처에다 s를 붙이면 안 되고 앞에 있는 거에다가 s를 붙입니다. 이 단위에다 s를 붙이는 거예요. piece. a piece of furniture. 가구 하나인데 한
가구를 살때 한구라고 하나? 하여튼 가구를 이렇게 세는데요. Two pieces of, 그러니까 가구 둘을 얘기하는 거죠. Two pieces of. 여기다가 piece에다가 s를 붙인다는 거. Furniture는 그대로 두고. Water도 마찬가지죠. Water도 어느 용기에 들어갔냐? Water, 물이 물잔에서, 그러니까 유리잔에 들어가면 glass고, 컵에 들어가면 컵이고, a cup of water,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굳어진 게 아닙니다. 물은 무조건 글래스다라는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릴 적에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무조건 그걸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컵이면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되게 무식한 건데 물이 컵에 들어있으면 컵이라고 해야죠. 이걸 글래스라고 합니까? 글래스도 아닌데? 그런 멍청한 발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한정적으로 교실 영어가요. 굉장히 한정적이고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많은 면에서 제한합니다. 유리잔이니까 워터는 유리잔의 맛이니까 글래스를 쓴 것뿐이에요. A liter of oil, 석유, 오일, 기름, 1리터, 2리터, 2 liters, S는 여기다 붙이고. Slice of meat, 육류도, meat도 육류인데 육류도 S를 안 붙이죠. 이거 셀수 없는 거니까. 이걸 세려면 어떻게? 조각으로 세든지, 아니면 킬로그램으로 세든지, 중량으로 세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Advice도 마찬가지죠. Advice도 S를 붙일 수 없습니다. 단, 조언을 셀 때는 a piece of advice. 이렇게 하고, two pieces of advice. 조언 두 말씀. 예, 조언을 두 번을 두 개를 들려줬는데 두 번을 들려줬는데 이거를 이제 two pieces of advice 굳이 쓰자면 two pieces of advice chocolate bar 초콜릿은 이제 바로 바 이제 막대잖아 막대 모양의 초콜릿일 때는 a bar of chocolate two bars of chocolate 이렇게 쓰고요 beer는 bottle 병이잖아요 이게 이 맥주가 글래스에 들어있으면 a glass of beer가 맞아요. 여기는 병에 들어있으니까 a bottle of beer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 무조건 이것만 맞아라고 해서 외울 건 아니고요. 어디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A cup of coffee, a glass of water 이것만 정답이 아닌 거예요. A bowl of water가 될 수도 있고 a bowl of coffee가 될수 있는 거예요. 커피가 그 볼에 들어있으면 이해가시겠죠? 예. 명사편은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사 편 들어가고 이제 형용 그 다음에 대명사인가요?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시청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종강주가 됐네요. 종강주네요. 7강하고 8강인데, 이제 토요일까지 숙제, 과제 제출해 주시고요. 3주차 과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이어서 크리틱 하겠습니다.